그러면 전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비타민 C를 5천, 6천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적정량이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흡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흡수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반원장님 잘 아십니까? 네. 반원장님 설명. 딱 먹으면요 12시간 그쪽에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가 되면은 혈중 농도가 올라가겠죠. 천천히. 네.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 사이에 피크를 찍어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6시가 되면 다시 내려와요. 네. 그럼 6시간 지나면 우리 몸속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그렇죠. 그러니까 6시간마다 먹어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끼니 때마다 같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네. 계속 혈중에 대한 비타민C 농도가 유지돼서 유지되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면역 기능도 보호하고 혈관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C에 좋은 그러한 효능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나눠 먹는 게 좋다, 계속 꾸준히 먹는 게 좋다라는 건 알았는데 메가도스를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몇 년간 그렇게 계속 좀 먹어야 우리가 면역 체계를 좀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쌓여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기에 따라 다르죠. 먹는 순간부터 바로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수용성 비타민이라면 네. 오래 몸속에 뭐 쌓이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효능을 발휘하고 네. 바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레벨이 낮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금방 효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먹는 순간 울트라 메가 파워풀하게 되는 거네요. 면역체로서 분들도 계시고 원래 이제 워낙 건강하셨던 분들은 뭐 항상 건강한 사람은 본인이 아픈 거 잘 못 느끼시잖아요. 네네.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기능이 떨어져 있던 분들은 바로 효능을 느끼는 바로 있죠. 좋아지는 건 즉시 시작이 되는 거지만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죠. 사람마다 몸의 다르죠. 상태마다. 네네. 그럼 이런 것도 전 들었어요. 메가도스를 할 때에 끊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잘못되는 거죠 지금. 박사님이 절 보시는 눈이 박사님이 하신 박사님은 절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꾸준히 평생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밥을 한 끼 맛있게 먹으려고 일주일 굶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깨달음을 계속 필요한 거예요. 네, 비타민C는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두 분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설들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메가도스를 하다 보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정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 클리닉에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간이 멀쩡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치료하는 거기에서 비타민C를 얘기해서는 얼마? 6천? 이렇게 하면 간이 박살난다. 네. 절대 먹지 마라 이러는 건데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 진짜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국제학술지 세 편의 논문도 냈고 네네. 그건 이미 이제 뭐 진리예요 진리. 여기 와서 간 기능이 굉장히 나빠져 오신 암 환자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3개월, 4개월 그것도 그 의사 선생님이 기절할 만한 양의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요 빨갛게 올라갔던 것이 다 정상적으로 심지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네. 의사 선생님들 좀 제발 그 무지함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자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간이 나빠서 심각한데 비타민C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해서 못 먹게 하면 그 사람은 간이 안 나요. 근데 비타민C 먹고 다 좋아진다니까? 네. 주사 맞고 다 좋아진다니까? 그 무식한 의사 말 듣고 그 치료 못 받은 사람은요 엄청난 죄질을 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난 솔직히 모르겠다. 너무 웃기다. 비타민C가 간에 미치는 사람 모른다. 맞아요. 모른다 그래야지. 그걸 마치 무슨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냥 눈을 이만하게 나처럼 지금 이렇게. 네.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전국의 의사분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제발. 반성하시길 내가 바랍니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간이 망가진 분들은요. 비타민C 주사하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간이 완전 회복이 돼요. 그럼 제가 들었던 건 완전히 속설이네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비타민C를 먹어서 안 좋은 건 아예 없나요? 몇 가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비타민C가 어쨌든 산이잖아요. 산. 네. 위염을 앓고 계신 분이나 위가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만약에 비타민C를 안 먹다가
공복에 드신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위험이 좀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신장에 결석이 생겼던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장 결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돌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신장에 결석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신장 결석이 여태까지 없던 사람들 크게 문제는 될 일은 없고 그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일부 이제 의사분들께서 신장 결석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돌이 생길 수 있는데 뭐 비타민C 먹으면 되겠냐 이런 기사들 아마 이제 가끔 보면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잘 비교해 보면 이 비타민C를 드셨을 때 우리가 얻는 그런 이득 득실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얻는 이득 이건 엄청나잖아요. 정말 면역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암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뭐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다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진짜 도움이 되는데 정말 신장 결석 그리고 위염도 처음에 드실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지나면 이게 적응을 하면 한두 달 정도 적응을 하면 오히려 위가 더 튼튼해져요. 꾸준히 드시면 그건 또 문제가 안 되고 네. 신장 결석은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되시면 물을 많이 드시면 돼요. 물을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 잘 안 생기잖아요. 네네.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제 생기는 거니까 특히 여름에 조심하시고 여름에 더 물을 많이 드셔야죠. 네.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소변의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만들어진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조심하셔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효능과 안 좋은 점에 비교하면 효능이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것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이거 보시는 우리 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C를 드시면 된다.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나 마그네슘 제품을 같이 드시면 생기는 분들은 네. 훨씬 덜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물도 안 먹고 마그네슘도 안 먹고 비타민 B6도 안 먹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알려진 것들을 다 대책을 하면서 그 비타민C 좋은 효과를 그 좋은 효능을 다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 안 하고 그냥 그 아팠던 기억만 하고는 안 먹는 거야. 불행한 일이죠. 네, 이렇게 반재상 원장님과 그리고 이왕재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비타민C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리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아이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남편이랑 저도 하루에 꼭 5천, 6천씩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